한국의 미남과 중국의 미녀 북경대학생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끝내 성취시키는 그것이 이 소설의 상징이죠. 중국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국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자기 점에서 쿵후를 하는 자들이다. 돈은 우리한테 벌어가면서 안보는 미국에 등을 업고 있다. 우리를 치려고 항상 하지 않느냐고 의심합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상상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중국말 하지 않습니다. 다 통역만 씁니다. 영어를 가지고 멸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너희 시장에 와서 돈만 벌어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중국말을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사원들이 철저하게 너무 능통하게 중국말을 잘합니다. 딴 나라 사람들은 절대 가족을 부인과 애들을 중국에 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00% 다 가족을 동반시킵니다. 상사원들 아내들이 중국 사람들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사이좋게 지내고 민간 연결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한 노력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많은 호감을 얻고 있고 등거리 외교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후원 회장으로 제 임무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는 지금부터 세 가지의 길을 건너가야 되지요. 정치 경험기에 들어섰습니다. 정치술의 연마기에 들어섰습니다. 정치적 순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연막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지가 줄거나 더 늘거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지금 갖다 놓고 뭐라고 왈가왈부 하는 것은 경박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